오늘은 위크스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편에서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토요일 날 업로드되는 말씀 카드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리한 삶 시편의 구성은 6편에서 시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승리한 삶은 주일날은 위크스터디로 또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소요리 문답은 금요일로 업로드돼서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리더나 부모님들은 먼저 함께 묵상하시고 가정 예배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토요일날 업로드되는 승리한 삶이 본문 내용을 하는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승리한 삶 말씀을 묵상하면은 승리한 삶 가정 예배로 또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준비하시는 분은 소요리 문답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1독 성경 읽기는 창세기 22장에서 창세기 40장까지 이번 주까지 창세기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중에 나눌 말씀으로 창세기 28장 15절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날 때, 그곳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하시면서 그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야곱과의 관계를 갱신하시면서 주신 특별한 언약입니다. 자, 이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시편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가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오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악인들이었어요.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승리, 메시아적인 승리, 그래서 실질적인 승리의 통치를 배웠어요. 3편에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고, 4편과 5편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기도가 무엇, 승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로 연결되고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무엇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성취의 의미가 야곱에게는 뭐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찬양과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찬양과 기도가 넘치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시편 6편에서 시편 말씀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넘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심을 보면서 놀라움을 찬양하고, 기도는 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을 땐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년 1독을 다시금 시도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은 이 말씀을 보고 저 말씀을 보면 숙제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이 옆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쭉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시편 속에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번 주 묵상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 찬양이 넘치고 언제 기도가 넘치는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삭과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언제 찬양과 기도가 넘쳤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의 각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정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언약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다음 주에는 이 언약 틀 안에서 한 가지 정리를 여러분들과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언약 신약의 틀 안에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언약 신약으로 단다, 구속사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구속사를 성취하고 또 이 성취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언약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예배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는지를 소개하는 도표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에서 지난주 소율의 문답 강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율의 문답이 얼마나 이렇게 꼼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충실하게 또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구속사를 가르쳐 주는지도 우리가 서론에서도 소개했었고 이제 그 과를 나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진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후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봤던 것처럼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쓰신다는 것?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직분을 맡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본문 말씀은 시편 1권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고 이제는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현재 저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과이 역사서와 이 예언서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강성 성경 연구원 회원분들이 회비로 납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강성 성경 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년에 10권의 책을 원하시는 곳에 기부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승리한 삶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북 콘텐츠를 통해서 승리한 삶 내용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분들의 회비를 통해서 웹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살포기 정답은 승리한 삶과 연동되어서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승리한 삶 본문 강좌를 통해서 연속 강의 설교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속사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를 따라서든지 아니면 교회 성경 전체 신구약의 그 흐름을 볼수 있는 설교들로서 일련을 구성하여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속 강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강의집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이번 주에 소개된 주권 설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 설교를 시작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1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그런 틀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됩니다. 그 과정에 절기 설교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또이 구속사 전체를 이끄는 신구약의 설교 중요한 핵심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설교 원고와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께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보시기 편하게 세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말씀을 접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들께서 소유하셔서 묵상할 수 있게 이 강의집 같은 경우는 PDF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자 형편에 맞추시는 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주 말씀 한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저장하고 계시고 또 1년을 묵상하는 이 기초되는 말씀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오디오북이 이미 지난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박유열 목사님의 연속 강의 설교 오디오북이 유튜브 비디오와 또 MP3로 밴드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강성연구원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모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컨텐츠를 강성성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강좌는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주일이나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인도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 카드는 계속적으로 토요일 날 업로드되게 됩니다. 이 모든 활동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분들의 귀한 회비와 또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 이 부분에 더욱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 카드를 얘기하면서 1편에서 5편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통해 복과 악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결정되죠. 그리고 악인들의 허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사임을 악인들의 그들의 행동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절한 행동의 허사임을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적인 통치를 선언하시죠. 이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거절이었어요. 악인들이 행하는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오만한 행동들,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승리를 이루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기도가 결국 어떤 기도로 이어지냐면 바로 제사장적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 1, 2, 3, 4, 5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여줄 때 바로 6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시가 나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 때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가 나타나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설교가 무엇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교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때 우리가 그의 임재 앞에서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심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팔복의 시작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6편에서 보게 되고 이 회개한 자는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는 자가 무엇을 가져요? 바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이것을 찬양하게 돼요. 단순히 나 하나 구해주시는 정말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부 이 소극적인 보호입니다. 우선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나라를 먼저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선 이 지역적인 곳에서 성을 쌓아서 이 지역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지역적인 사람들을 통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승리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이 승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승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의 시작,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애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의 신앙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신앙을 갖게 하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가르쳐주면 이 통치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경험하고 이 부분을 계승할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제목이 무엇인지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것은 무엇을 인함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어요.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참된 찬양과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계승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위크스터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